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남 국제교육원에서 도내 일반고 3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대비 재시문 기반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고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구술 면접고사에 대비하기 힘든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면접 준비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재시문 면접 특강, 전공 영역별 개념 정리, 기출문제 분석 등을 통해 면접과 구술고사에 깊이 있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학생 자신이 지원한 모집 단위에 따라 8개 분임으로 나눠 늦은 밤까지 대입 현장 지원단과 교과 연구회 대표 교사들로부터 실전 모의 면접을 제공받습니다. 개인별 모의 면접은 문제 분석 및 구상, 기초 심화 모의 면접, 면접 결과에 대한 1대1 컨설팅으로 진행됩니다. 위경종 교육과정 과장은 수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대입 면접고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상황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남 교육 만족도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진학 지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